어머님은 요리하는 게 재밌어요? 무엇이 재밌겠어 이것이. 좀 퉁명스럽긴 해도 유명한 식객들 그 손맛 보러 머나먼 섬까지 찾아온답니다. 이런 맛을 어디서 옵니까? 이맘때면 호도는 사람들로 들썩이기 시작한다죠. 한국인 어디 갔어? 아, 사람은 이거 지저. 뭐 하러들 이렇게 오세요? 먼저 낚시도 하시고 또 고물 체험도 하시고 그러려고 오시는 거예요. 나물도 뜯고. 민박집을 하는 경자 씨에게도 지금이 가장 바쁘고 분주한 철. 손님들 식사 준비하러 밖으로 나섭니다. 마늘밭매야 이거? 마늘밭매. 아이고, 우리 양파 엄청 좋다. 우리 남편. 어쩜 잘 입어요, 문 아빠. 내려, 내려. 아이, 저 우리 티를 내려, 내려. 대표님이 나와서 한대요. 걸린 젓가락 갖고서 늦는 일하는데 저 사람이 빼나가니까 또 여자 말 드려야지. 아버님은 농사 지으세요? 예, 농사 아주 잘 져요. 완전히 농사꾼이에요. 크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하나가 이만식이죠, 하나가. 에이 아버지, 이렇게. 아무래도 무슨 양파가 이만해진 게 그 양파예요? 이제 나중 와서 보면은 커요, 엄청 커 이거. 채소들은 자체 조달, 호도의 토질이 좋아서 그게 가능하답니다. 찬거리를 챙겨든 경자 씨가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그 사람은 가서 또 밥을 하고 나는 밭에서 농사 짓고 열심히 고기도 잡아서 대주하고. 아내가 요리 담당이면 남편은 식재료 공수 담당. 아들과 함께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아드님도 와서 같이 사시는 거였어요? 응. 아들은 같이 가야 네. 이제 잡지. 혼자는 못하네요, 이거. 고향으로 돌아온 부모님 따라 아들 현민 씨도 1년 전 섬으로 왔습니다. 낚시 좋아하고 그래가지고요. 고기 잡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회사 희망퇴직하고 네. 들어왔어요. 직장 생활할 땐 바다를 곁에 두고 사는 게 꿈이었죠. 좋아하는 물고기 낚는 일을 원 없이 하고 있답니다. 저는 간점이, 간점이, 도다리. 오, 살아있어요. 와. 묵직한 월척들이 줄줄이. 이게 그렇다 도미입니다, 도미. 붉은 도미. 생선 종류도 다양해 잡을 맛이 나죠. 오늘 좀 많이 드시는데요. 오늘 손님 밥상도 풍족하겠는데요. 부지런한 경자 씨도 쉬지 않고 바다로 갑니다. 갯벌을 찾았습니다. 요동 요새 요게 모임에 모임. 이 고동 요새 요거 모여요 모여 모임에. 아 고등 따라 오신 거예요? 예. 호도의 갯벌은 싱싱한 찬거리를 구하는 경자 씨의 전용 시장. 부지런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니까 식재료를 다
그냥 구하시네. 예. 아버님이 해오시고. 아, 그래야. 아들이 잡아오고. 예. 그래, 여기서, 그래야 맛있지. 여기서 사서 쓰면 돼요? 안 되지. 맛지도 않지. 처음 밥상 기대됩니다. 오, 좋다. 물고기 수북한 경자씨네 마당. 그래요. 어 살아 좀 기다려. 이거 쓸어 먹어도 맛있어. 그런데 쓸어 딸로? 상어입니다. 진짜 맛있는 거.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다음 얇게 썰어 회로 먹는답니다. 이게 참 맛있어. 상어 회 맛있는 거 이거. 얇게 썰어야. 재료 대부분이 호도의 산과 바다에서 구한 것들. 여기에 감칠맛 나는 손맛까지 더해지면 육지에서는 맛보지 못할 한상이 차려지는 겁니다. 어, 와사비 맛있는 와사비다. 예, 생와사비. 예. 한 번 맛을 보면 반드시 다시 찾게 된다는 그 맛. 늘 단골 손님들 북적이는 이유죠. 훨씬 낫죠. 죽인다. 최고. 최고 죽인다. 자. 아, 그럼 지금 드셔 줘봐. 여기 이쁜 남자들 좀 찍어. 아유 맛있죠. 최고요. 이런 맛을 어디서 봅니까? 그럼. 여기 호도 나오니까 이런 맛을 보지. 아니 근데. 손님들은 대만족. 경자 씨네 식구들도 식사를 하셔야죠. 오늘은 추억의 요리. 나 어렸을 때 엄마가 고동 잡으다가 쪽파를 그렇게 끓여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아서 여기까지 해먹고 있어요. 앉으셔. 아유, 고동 튀겼어? 예. 그럼 맛있겠네. 냄새 좋아요? 추억의 고동찌개. 바로 이 맛 찾아 도시에 살던 부부는 섬으로 돌아왔답니다. 육지 나가고 싶을 때 없으세요? 있죠, 가끔. 어때요? 짜장면 사 먹으러 가고 싶을 때 있어요. 아, 오늘 짜장면 직접 안 해주세요? 짜장면하고 그런 거 사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도 여기 섬에서 계속 계실 거예요? 계속 있어야죠. 여기 얼마나 좋은 섬인데. 아름다운 풍광은 덤입니다. 숨은 맛의 고수를 찾아 섬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